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11일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기하는 형태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회의 직후 미국과 독일,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등 8개국이 작성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oday, Belgium, the Dominican Republic, Estonia, France,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re-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discussion of this topic in the Security Council as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pose an imminen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DPRK government diverts resources away from its people to its illicit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북한의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기존의 핵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2월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정족수 1개 나라가 부족한 8개 나라만이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던 미국의 반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권 회의 대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대신 개최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회동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 공개를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일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고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북한은 소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1일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해법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지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선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best we can right now is to try to contain the threat out of North Korea. So how do we do that? Number one,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is really important. That partnership is enormously important as a deterrent to North Korea doing anything.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상황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경계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you know, they may build more missiles, they may advance their nuclear technology, but whether or not they actually engage in armed conflict, that is a huge point of demarcation that we want to try to stop.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무력 시위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은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북한의 무력 사용을 막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ways we stop that is by showing a strong alliance with South Korea that shows that
If North Korea does thing, they're done. They're gone. 스미스 위원장은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웨이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상원은 11일 본회의를 열고 7,400억 달러 규모의 연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특정 조항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은 제한하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을 요구하는 두 개항입니다. 하원도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은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과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밀러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 북한 문제와 테러리즘, 해양 안보, 국제 규범 준수 필요성 등 역내 상호 안보 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밀러 장관 대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군의 최우선 활동 무대로 남아있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역내 환경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으며 아세안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역사, 가치, 경제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접근법에 대한 미국의 믿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 회의체로 2, 3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이 올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무역액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제무역기구 ITC의 북한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에서 6월 중국을 제외한 북한의 수출 총액은 730만 달러였으며 이는 이미 제재 여파로 수출이 위축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4%, 또 제재 이전인 2016년 2분기에 비해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6년 2분기 기준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로부터 2,122만 달러어치 물품을 수입한 북한은 제재 여파가 드러난 지난해에도 3,025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 수입액은 불과 2,133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1,0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이 무역을 한 나라들도 올해 크게 줄어 상반기 북한과 최소 1,000달러 이상의 수출 기록을 남긴 국가는 39개로 지난해 62개국, 2016년 83개 나라에서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유엔 대북 제재가 막지하는 물품의 수출입마저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제재를 넘어선 경제적 파장이 북한 내 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싱가포르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11일 고급 주류 등 사치품의 대북 거래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5를 위반하고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림챙희와 부인 홍랭위에게 각각 징역 2개월과 벌금 4천 달러를 선고했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 싱가포르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다렌을 통해 모두 75만 달러어치의 고급 양주와 와인 등을 북한으로 몰래 수출했으며 이들 부부가 소속돼 있는 무역회사 신 SMS도 이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3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수사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5월
돈 세탁 혐의 등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이 이 부부에게 북한의 사치품 판매를 주선하고 지시하는 등 공범 관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철명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술과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고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